안녕하세요. 먹고 살기 힘든 남자 개베이비입니다. 오늘 또 밥을 먹으러 휴게소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휴게소는 정안휴게소 하행선입니다. 이곳 정안휴게소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고속버스 환승장이 있는 그런 큰 휴게소예요. 주차장도 크고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녁 시간인데도 차들도 많고 꽤 큰 휴게소입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메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비싼 메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정한 왕갈비탕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먹을 수 있는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메뉴예요. 자, 왕갈비탕 나왔고요. 왕갈비탕 바글바글 끓고 있고, 아, 그리고 겨자장, 깍두기, 그리고 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는 나왔습니다. 자, 이 메뉴가 12,000원짜리 메뉴예요. 휴게소에서 12,000원이란 굉장히 가장 높은 금액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레스토랑 가면은 안심스테이크 최고급으로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갈비탕에 갈비가 3개가 있어요. 큰 갈비 3개가 있어서, 그리고 가위하고 집게하고 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발라낼 수 있어요.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2인 휴게소라고 있어요. 상행선에만 있고 하행선에는 없는데 2인 휴게소라는 곳도 있는데 그곳의 왕갈비탕도 꽤 맛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왕갈비탕이 생각나서 시켜봤는데 여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옆에 아저씨가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네요. 뭐가 신기하지? 저 자르는 모습 신기한 건가? 먹고 싶은 건가?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자, 다 잘랐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에 앞접시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기를 담아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첫맛 평가 갑니다. 첫맛 질겨요. 아, 고무같이 질겨요. 두 번째 질겨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가서 봤는데 노르웨이인가 뉴질랜드 산인가 소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즐겼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가 생각나는지. 아, 즐겨요. 아, 2인 6에서는 좀 고기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부드러운 편인데 여긴 좀 너무 질긴 것 같아요. 이날 제가 한 9시간 정도 굶었거든요. 근데 첫 맛이 일단 질겼어요. 그래서 아, 이게 12,000원짜리인데 좀 약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물 떠먹죠. 국물이 이게 뭐 한약 맛이 좀 한약재 맛이 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강 달인물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이쇼는 짤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한번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기 맛은 일단 질겼고요. 국물 맛도 한약 냄새가 좀 나는데 생강 달인물 같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맛있진 않았어요. 고기 하나 더 발견. 자, 여기 보면 고기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이 고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그 편의점에서 아니, 마트에서 파는 곰탕에 보면 두 개씩 저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비닐봉지 뜯으면 있는 그거. 위아 중에 깍두기 맛있었어요. 깍두기. 깍두기 맛있어요. 이집 깍두기 맛집인 것 같아요. 깍두기. 아우, 깍두기 먹네. 저녁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끓여놓은 거를 바로 끓인 건 아닌 것 같고 끓여져 있는 거를 가져온 것 같은데 맛이 좀 맛도 따로 놀고 좀 실망했어요. 김치도 잘못 담그는 것 같아요. 김치도 좀 별로 맛없고 대체적으로 맛이 없어요. 이 집은 오직 깍두기가 한 12,000원 중에서 한 10,000원 정도가 깍두기 맛인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원래 좀 경양식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보편적인 것들이 돈가스, 뭐 함박스테이크 이렇거든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돈을 쓴다, 비싼 걸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안심 스테이크, 뭐 티본 스테이크, 뭐그 위에 뭐 다른 거 있는데 세트까지 코스율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안심 스테이크라고 비교를 한다라면 주계소에서 12,000원짜리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그 와중에 깍두기는 맛있습니다. 자, 다 먹었습니다. 사실 별한개 주려다가 깍두기 때문에 별두개 줬어요. 아, 이거 보면은 왕갈비도 세 개밖에 안 되고 거의 다 남겼어요. 자, 이제 빠르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한휴게소는 자주 들리는 곳인데 좀 굉장히 실망이 커요.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버스 환승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관리는 정말 잘돼 있는데 음식은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왕갈비를 먹어서 그런지 다음번에는 한번 다른 메뉴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